여러분, 제가 아주 특별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거금을 들여서 만든 특별한 점수 필터 스튜디오인데요.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는지 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점수 필터 중형 같은 경우에는 성인 여자 주먹 한 개 반 정도의 크기예요. 이 점수되는 양에 따라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건 중형 사이즈고요. 옆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것에 쓸 수 있는 성인 여자 두 개 주먹 정도의 대형 사이즈입니다. 어디에 이 정수 필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얘는요. 우리 싱크대 수전이에요.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싱크대 물 깨끗해야겠죠? 쌀 씻을 때, 과일 씻을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요리를 하실 때 이걸 거쳐서 요리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를 해주시면 내가 사용하는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미네랄 가득한 염소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저희가 제거 다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필터가 되면서 그야말로 미네랄 가득 들어있는 생수로 여러분들 주방물을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주방뿐만 아니라 우리 욕실에서도 이렇게 물을 많이 쓰시잖아요. 세면대 위에도 그냥 간단하게 설치만 해줌으로써 일반적으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인지 모를 때 자 1단계, 2단계 한번 입자가 조금 굵은 아이들 걸러주고 3단계로 한 번 더 완벽하게 제거하면서 미네랄 가득한 물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샤워하실 때 아마 가장 많은 물을 쓰실 거예요. 샤워하실 때도 그냥 이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에 의료용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샤워 호스까지 같이 해주시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설치만 하시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정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에 오는 물들이 물론 깨끗하게 온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호스관을 통해서 어떤 이런 먼지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먼지 한 스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집에 물이 이렇게 더러운 물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이렇게 지저분한 물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오염된 것들, 뭐 미세 플라스틱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냄새가 나는 물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물일 수도 있어요. 쌀을 씻어야 되는데 이 물로 씻으시겠어요? 아니면 깨끗한 물로 씻으시겠어요? 혹시 모를 우리 호스관에 있는 이 물을 깨끗하게 정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더러운 물이 이 탱크를 통해서 자, 뒤로 돌아서 이쪽으로 필터를 거쳐서 나올 거예요. 어떤 물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안에 있던 더러운 물이 이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색깔 보이세요? 먼지가 가득했던 물이 정수 필터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물이 떨어지면서 압력 때문에 기포가 조금 생겨서 지금은 살짝 뿌연 상태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깨끗한 물로 다시 보일 거예요. 더러운 물이 필터를 통해서 미네랄 가득 들어있는 염소 없이, 냄새 없이, 불순물 없이 이렇게 깨끗해진 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우리 세면대도 먼지 가득 들어있던 물을 이 필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깨끗한 물로 당연히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물의 색깔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해진 물 여러분들도 이런 물로 샤워하셔야죠. 이런 물로 쌀 씻으셔야죠. 자, 이쪽 보면 컬러감 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저분했던 물이 필터를 통하면 깨끗한 물로 변신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필터의 컬러가 바뀌는 걸 보고 나서는 진짜 정수 필터 없는 세상은 여러분 정말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